안녕하십니까. 갈치낚시교수 별기였습니다. 오늘은 희한한 낚싯대가 나와가지고 특허 제품으로 해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낚싯대. 희한한 낚싯대. 이렇게 생겼거든요. 박스는. 뭐, 이게 OK 피싱 코리아라고 여기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쪽 사장님하고 저하고 또 친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낚싯대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하고 저하고 좀 아이디어를 짜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제 아이디어는 간단하게 몇개 들어갔고요. 하나 들어갔고 이 박스도 있고요. 집도 있고. 그리고 일단 요것은 새 제품인데요. 제가 이거 이제 사장님한테 제가 하나 주라 했어요. 네, 나눔만 한다고. 우리 그 유튜브 팬들 구독 이게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이게 제가 이제 추첨을 하는데 양식껏 합니다. 근데 그 구독을 그안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못 드려요. 이게 꼭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영상 보시면서 뭡니까?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응원하는 댓글도 항상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낚싯대는 경질대, 연질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리고 그 밑에, 그리고 요게 이제 연결대예요. 연결대, 60cm 연결대. 요것이 이제 꼽으면 60cm 늘어나고 60cm 줄어들고. 이게 요렇게 꼽았을 때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꼽았을 때는 5m 60. 내가 사이즈 5m 60. 네. 요놈 뺐을 때는 그 5m. 네. 그리고 요것이 이제 경질 처리대로 가면은 이게 한 10, 20, 한 5cm 정도 짧아요. 이게. 그래서 25cm면은 뭐 이렇게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똑같이 되겠죠. 연결대 빼고 받고 하면은 연결대가요. 이렇게. 그렇게 참고해서 쓰시면 되고. 자, 이 낚싯대는 다 똑같습니다. 하고 힘새도 제 옛날 그 50년대 돌돔 때그 힘새로 좀 뽑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낚싯대 힘새로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이게 좀 하이카본으로 나온 낚싯대예요. 그리고 일반 갈싯대 같이 막 무겁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힘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7대3에서 입질이 들어왔을 때 콱콱 박아요. 근데 요것은 보시다시피 일반 갈싯대하고 좀 틀린 것이 좋아요. 조금 어두우면 하이카본이 들어가서 비싼 재질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요건 조금 좋긴 좋은데 조금 조심히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막 팍팍만 안 쓰시면 돼요. 근데 부러질 일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일반 갈싯대보다는 탄성이 좋아가지고 약간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봐보시면은 아들 가까이 좀 찍어주세요. 여기 봐보면은 니시티가 이게 특허입니다. 이게 니시티가 두 개예요. 아들 전화 와가지고. 요거 니시티가 두 개예요. 여기 이제 어떤 용도로 쓰냐면요. 여기가 본리를 체결을 하고, 본리를 체결하고, 여기나 체결을 하고, 이제 받침대가 이렇게 받치잖아요. 이렇게 받치면은, 여기가 보통 걸려요. 여기가 보통 걸리거든요. 그러면 닐이 여기가 앞에가 이렇게 달리는데, 이제 조금 편하게 쓰시려면은, 이제 받침대에 따라 다 틀린데요. 여기다 채워도 편해요. 왜냐하면 니리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의자를 안고 있어서 의자에 안고 이렇게 감기가 편해요. 여기다 달면. 이게 둘중 하나 하시고요. 그리고 특성이 이게 왜 있냐면요. 자, 여기다 본니를 채우고, 안 그러면 여기다 본니를 채우고, 이제 보조 우리 타이라바 니리 같은 거 여기다 달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그 가이드가 하나 있고, 가이드가 또 여기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통과시켜서 한치나 그런 거그 한치 낚시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거 바로 이리 뽑아서 이리 들어가면 한치 낚시 할 수가 있어요. 이 기타
투불치기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 본대에는 이렇게 뭐 5m 60으로 낚시를 하고, 자 여기다 리를 하나 더 달아요. 여기다 전동리를. 예. 그래가지고 여기다 바로 걸어가서 미창대식으로 바로 받쳐가지고 저기도 낚시도 하고 여기도 낚시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물이 이제 뭐 팍팍 갈 때는 이제 못하겠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개인 조산기까지 돼요. 어떻게 쓰시냐? 여기가 그 본 리를 체결을 하시고요. 여기다 그 뭡니까 우리 그 베이트닐 이제 궁굴러 다니는 베이트닐 여기다 이제 하셔서 여기다 베이트닐 합사를 통과시켜요. 그래가지고 쫙 끝에 있죠. 끝에 보면은 이게 낚싯줄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합사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은 우리 팔자 핀놀이 같은 거 있죠. 예, 합사를 통과시켜서 베이트닐 여기다 장착을 하고요. 여기다 통과시켜서 이 팔자 핀도레를 여기다 한번 딱 걸어놔요. 이러고 그러면 이게 핀도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예. 그러면은 낚싯대를 후욱 0m까지 딱 올리시고 낚싯대를 안 세워도 돼요. 후욱 올리시고 여기 이제 팔자 핀도레가 걸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베이트닐이 여기다 착착이 되어있죠. 그러면 다 올라왔으면 낚싯대를 그대로 놔두고 베이트닐을 천천히 감아요. 막 사정없이 감으면 안됩니다. 왜냐면 요것이 대가 탄성이 있기 때문에 사정없이 감아보면은 훅 하고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이 정도만 감으면 금방 따라와요. 예. 네. 그러면 이 낚싯줄이 이렇게 내 앞으로 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베이트닐을 장착하고 막 감으면은 이놈이 쭉 원채비가 내 앞으로 이렇게 딸려 들어와요. 예. 그러면은 낚싯대를 안 세우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기둥줄을 딱 잡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바로 채비하고 같이 뛰고 바로 이놈을 이제 던질 수가 있어요. 예. 쭉 당겼으니까 베이트닐을 이제 같이 다 띄우고 이 베이트닐을 다시 훅 풀어주면 이놈이 쭉 저쪽으로 가요. 예. 안 그러면 좀 풀어지든가. 예. 그러고 다시 낚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요게 개인 조상기 어렵지만은 제가 그때 오늘 겁나게 어렵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개인 조상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가 그 가이딩을 하나 더 박았어요. 예. 이게 요런 것은 낚싯대가 아직까지 갈치 낚싯대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밀링으로 해서 쇠를 이제 스텐을 박았어요. 그리고 방아쇠나 뭡니까 집어든 거리를 채울 때 안 도망댕기게 여기는 이제 뭐냐 그 밀링으로 해서 채웠고요. 그리고 요 뒷부분은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한 부분이 채웠을 때 방아쇠가 혹시 빠질 수 있으니까 못 받게끔 여기를 또 와를 줬어요. 낚싯대가.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저 밀링으로 해서 까칠까칠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자 저희가 이렇게 낚시하다가 낚싯대를 세울 때 이런 데를 미끄미끄하게 잡아하고 삼가하면은 딱 이 그립감이 별로 없어요. 예. 네. 그럼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근데 이걸 밀링 있는 데를 대부분 제가 175 정도 되는데 여기 딱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장갑을 끼워가지고 이 까칠까칠한 거 딱 잡으면 여기 쑥 당길 수가 있어요. 예. 편안하게. 예. 그래가지고 낚싯대가 특허인데 여기가 용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용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외의 용도를 또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이 니를 채우시고 여기다 제 생각인데 내가 자작을 하면은 니 시티를 여기다 딱 채우시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뭐 간이 받침대를 또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예. 그러면은 타이라바 낚싯대하고 아니 그 한치 낚싯대하고 한치 니를 여기다가 딱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용도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낚싯대는 힘세도 좋지만은 이 낚시꾼들의 용도에 맞게끔 좀 특이하게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게 특허가 걸려 있습니다. 예. 세계에서 이런 밀시티가 두 개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기발나게 아이디어를 짰어요. 그리고 요거 가격대가 한 55만원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깎아줄 수도 있겠죠, 그쪽에서. 그리고 오늘 요것은 제가 나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은 항상 제 휴대폰이 010-9944-5678 이면은 앞에 딱 잘라서 뒤에 6자리 그러면 010-99 빼고 445678 이렇게 6자리를 딱 거기다 그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또 무작위 추첨하셔가지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구시아 나실 때는 추첨을 하셔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가셨는가 한 6일 만에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뭔 죄송하냐고 그래가지고 선불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또 택배비 아까운 5,000원 쓸 때 확 쓰려고 5,000원까지 이제 택배비 선불까지 해갖고 그냥 시원하게 쓰십시오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아이고 이 은혜를 언제 은혜는 아니고 언제 그 만나면은 한번 뭐 소주라도 한잔 하자는데 소주 한잔 있을까 다른 사람이 있을까 근데 확신하고 아실 때는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첨은 제가 진짜로 양심을 걸고 하늘에 맹세하고 제가 그 무작위로 이렇게 추첨해서 딱 꽂아서 보내드립니다. 뭐 아는 지인이라고 해갖고 에이 마크 해주라 막 또 그런 분도 있어요. 누구라 말 안 해요. 한 두 분, 세 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절대 안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다. 이게 양식껏 제가 하고요. 자, 이제 갈치가 지금 올해 이 금융이 전에 금융이 전에는 갈치가 너무 안 나왔어요. 올해. 그래가지고 야 갈치가 저 밑에서 중국 얘들이 다 잡아갖고 안 올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금액이 딱 끝나는 순간 제가 낚시를 이틀 정도 갔는데 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야 그리고 뭐 2지 반 뭐 3지 입금이 아니에요. 기본 거의 80%가 3지 반에서 4지급으로 나와요. 지금 갈치가 이게 지금 웬만하면은 빨리 가보세요. 이게 또 지금 한 조금 끝나버리면은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갈치라는 것이. 자 그리고 갈치가 뭐 금어기가 7월이라 아니고 얘들이 금어기 때 산란하러 확 들어와서 산란하고 딱 빠지거나 그때만 딱 산란하는 게 아닙니다. 갈치는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는데 갈치는 시시때때로 올라와요. 얘네들이 딱 무리를 지어서 산란하고 1군단 딱 와서 산란하고 딱 그쪽에 있다가 또 먹이 활동을 하고 자 좀 있으면 또 2군단 몇 달 후에 딱 와서 산란하고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7월에도 봐도 5월도 봐도 근데 이제 5월 초는 확실히 용가리들이 제주권이나 이 여수도권 그리고 백도 저 남쪽 그쪽으로 해서 그리고 간녕 그쪽으로 해서 산란하러 들어옵니다. 용가리들이 5월달에는 엄청 커요. 그놈들은 진짜로 괴물들이에요. 그리고 그놈들이 산란을 딱 하고 6월달 7월달에 산란을 아니 5월 6월에 산란을 하고 그놈이 1차로 딱 빠져요. 용가리들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미들급들 자 막 4지 그리고 4지에서 약간 5지급들 걔네들이 이제 7월부터 붙어요. 이쪽에 그러면은 이쪽 한 제가 볼 때는 이제 6년 넘게 갈치낚시를 해보면은 딱 3지에서 4지급들이 7월에 딱 붙어서 한 달 정도 바짝 이렇게 붙어갖고 나와요. 이렇게 지금 고기가 막 붙었어요. 이게 지금 얼른 가서 많이 뽑아 먹으세요. 갈치가 이게 언제 또 빠져볼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풀치랑 같이 섞여서 이제 8월 달부터 또 나와요. 그리고 이놈들이 풀치들이 어느 정도 딱딱딱딱 커서 9월 중순에서 11월 말까지는 또 씨알이 좀 좋습니다. 마리수도 많이 나고 활성도 좋고. 근데 이번에 낚시해보니까 0m까지 떠버려요. 0m까지 갈치들이. 그리고 지금은 초저녁에는 꽁치 좀 쓰고요. 이제 얘네들이 팍팍 물잖아요. 그러면은 갈치 통썰기 하십시오. 그리고
고등어 지금 엄청 나오거든요. 큰 것, 대포 고등어들이. 요것은 집에 갖고 간다고 옆에다 아이스박스 탁 쌓아갖고, 비닐 쌓아갖고 놔두지 마세요. 대치들이 지금 고등어에 담읍니다. 고등어에. 고등어 포를 뜨세요. 예. 고등어를 뼈채까지 딱 반쪽을 반쪽 뜨고 뒤집어서 살을 또 떠내고 이러면 딱 썰어가지고 하면은 지금 대치에 최고 잘 먹는다. 고등어가. 고등어 이렇게 큰 놈 아깝다고 미끼 썰지, 미끼 못 썰지 마시고 꼭 고등어로 해서 그 대치 좀 많이 잡아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꼭 구독 눌러주시고 이거 해주세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요거 낚싯대 딱 이거 그 하고요. 요것은 제가 영상을 한번 같이 올릴게요. 이거 그 힘새까지 제가 찍어놨거든요. 올리고 그리고 이제 좋은 상품 있으면 저는 계속 올릴 거예요. 예. 저는 뭐 여기만 올리고 저기만 올리고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제품 있으면은 우리 그 낚시 동호인들이 그 저 새로운 제품 있으면 한번 써보는 기회도 있고 해서 예, 올리고 있고요. 다음 또 다음 영상이나 그 다음 영상에 제가 또 갈치대 하나 올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또 있어요. 낚싯대가 세 개씩. 예. 그리고 이번에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 이제 얼른 한번 가보십시오. 갈치 잡으러.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